오늘 아침 출근길도 어제처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파랗게 표시된 지역은 오늘 아침 영하권 날씨를 보인 곳들인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9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13.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역 곳곳에 첫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에도 비 또는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대기도 여전히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서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10도 아래를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한낮 기온 6도를 보이겠고, 파주와 의정부는 5도에 그치겠습니다. 경기 동부 6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겠고, 경기 남부도 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회복하겠고, 주말부터 다시 영하권 날씨를 보이다가 다음 주부터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